저는 바보입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을 찾고 있는 여러분도 역시 바보입니다. 그 이유, 절대 반박 못하는 다섯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한번 다 들어보시고요. 조용히 고개 끄덕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휴, 그 돈이면 차라리, 응? 여러분이 단독 전원주택에 오는 그 순간부터 듣게 될 이야기입니다. 저도 10년째 똑같은 말 아직도 계속 듣고 있네요. 근데요, 정말로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그래서 아파트 값좀 올라서 다들 부자 되셨나요? 아니, 몇 다리 건너 누구누구 말고 딱 여러분 본인이요. 아니, 진짜로 쏘나타 타다가 포르쉐로 바꿨냐, 그 말입니다. 저는요, 이 땅하고 집을 팔아서 돈을 불리겠다는 생각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돈은요, 내가 가진 직업과 저축, 그리고 투자로만 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완전히 공구리가 쳐져 있죠. 여기는 내가 먹고 살 베이스 캠프, 이걸 버린다면 나는 뿌리부터 흔들린다. 이게 제 신조입니다. 만일 이게 난좀 애매하다. 아직 잘 모르겠다. 주변 사람들 얘기처럼 아파트 쪽에 자꾸만 눈길이 간다. 그럼 그냥 처음부터 이쪽으로는 아예 오지 마세요. 여기 오시려면요, 딴거다 제껴두고 부동산과 돈에 대한 생각부터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이 얘기부터 하고 있는 것이죠. 야, 너는 부자 안 되고 싶냐? 제 생각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신분상승 사다리 이미 한참 전에 다 사가서 부셔져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저성장 시대에 맞잖아요. 아니, 성장 열차가 막 칙칙폭폭 무섭게 꼭대기로 막 올라갈 때야 뭘 해도 열심히만 하면 다잘 됐죠. 구두 닦기도 잘 돼. 신문팔이도 잘 돼. 지금은 솔직히 우리나라 기업들 하나같이 다 빌빌거리잖아요. KTX 갔던 열차 이제 완전히 새마을, 아니 비둘기호가 다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사람들 머릿속엔 옛날 그 꿈, 환상, 노력만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그 프레임이 여기 머릿속에 딱 공구리가 쳐져 있는 것 같아요. 자수성가? 글쎄요, 저는 나이 먹고요, 제대로 자수성가 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네요. 죄다 사기꾼들만 바글바글하지. 야, 너 그거 애한테 방임이야. 부모로서 책임을 놓은 거라고. 중학교 때부턴 승부야. 너그 시골에 살면 애까지 바보 된다고. 이 바보 멍충아. 혹시 자녀가 있으시다고요? 그럼 아마 단독 전원주택에 오는 그 순간부터 듣게 될 얘기입니다. 저 역시 10년째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고요. 이 시점에서 또한번 진지하게 묻고 싶어지네요. 아니, 그래서 도시에서 애 키우면 무조건 스카이 가나요? 의치한 가나요? 또 그렇게 보내면 여러분한테 대체 뭐가 좋은데요? 할 놈은 저 굴속에 가둬놔도 하고, 안할 놈은 때려 죽여도 안 한다. 부모 둘의 IQ를 합해서 절반으로 나눈 게 바로 내 아이 머리다. 바로 이것이 저와 제 아내의 교육관이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 오기 전에 아내에게 조용히 물어봤죠. 너 IQ 몇이냐? 역시 우린 좀안 되겠다. 어렵겠다. 학원 보낼 돈 그거 그냥 모으자. 잘 저축해뒀다가 애 성년 되면 그때 독립자금으로 쥐어주자. 아니, 꼭 이렇게 안 하셔도요. 하여간 본인만의 자녀 교육관이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최소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말이죠. 그러지 못하면요, 진짜 집다잘 짓고 1년도 못 살고 나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로 떠나는 사람, 자리 못 잡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IQ 둘이 합쳐서 나누기 2 아셨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슨 군대도 아니고 사서 고생을 하겠다고. 그러다 피부 버려, 무릎 나가, 늙어서 완전 고생해, 이 바보야. 마당 있는 전원주택에 오는 순간 역시 당신이 듣게 될 얘기입니다. 저도 10년째 똑같은 얘기 듣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 또 진지하게 묻고 싶어지네요. 아니, 그 귀한 몸뚱이 그럼 얼마나 생산적인 일에 쓰시나요? 돈안 드는 운동이라는 게 세상에 있다는 건 혹시 아시는지요? 또 반려동물 대신 반려집을 키운다면 조금 이해가 가실런지요? 저희는요, 이 집에 아이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화사라고요. 예전 스튜디오 때 이름, 그러니까 지금은 아내 출장 메이크업 회사 이름이죠.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꼭 화사야, 우리 나갔다 올게, 이렇게 인사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만큼 저희는 이 집을 아예 반려동물처럼 대하고 있죠. 뭐 근데 따지고 보면 때 되면 잘라줘, 먹여줘, 뭐 칠해줘, 거의 비슷하죠. 이 정도의 정성이 좀 들어가줘야 집이 관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전원주택 관리라고 하면 막 엄청난 기계 들고 막 왕왕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아, 물론 그럴 때도 있긴 하죠. 하지만 맨날 허구헌날 그러다간 골병나게요. 우리 개나 고양이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빗어주고 쓰다듬어 주고 뭐 밥도 주고 그러잖아요. 집도요, 오며 가면서 딱 5분 10분씩만 풀좀 뽑아주고 물좀 주고 어디 좀 쓸어주고 닦아주고 딱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딱 거기까지 하고 홈트나 아니면 동네 뭐 한 바퀴 뛰고 이런 걸로 이어지면 딱 좋죠. 집도 건강, 나도 건강. 아 근데 그 정도도 귀찮아하니까 문제죠. 아이 바보야, 시골이 어떤 데인 줄 알아? 거기는 완전 깡패 소굴이야, 소굴. 여러분이 단독 전원주택에 들어오면 듣게 되는 네 번째 소리입니다. 저도 물론 10년째 듣고 있고요. 역시 또 한 번 묻고 싶어지죠? 그럼 거기 아파트는 얼마나 젠틀하고 교양있죠? 또 사람 사는데 다툼 하나 없는 참평화 세상, 그게 대체 저승 말고 여기 2승에 있기나 한 걸까요? 아, 그래도요, 웬만하면 다툼 분쟁 같은 건 좀 피하고 싶어요. 사람이라 어쩔 수 없겠죠. 여기서 꿀팁, 나와 상극인 곳은 피하라. 이게 뭔 소리냐? 일단 자기 극이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N극인지 S극인지. 그 다음에 자기와 성향이 정반대일 것 같은 동네는 아예 처음부터 걸러라,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오래된 집성촌, 시촌마을이라던가, 개떼들이 합창이 벌어지는 곳이라던가, 아니면 생활수준 차이가 심한 곳이라던가, 동네 분위기가 개방적 또는 폐쇄적이라던가 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답사가 필수입니다. 주변이 온통 다 논밭인데 빠꼼히 오래된 동네가 있다. 99% 집성촌이고요. 개떼 왈왈 합창, 차 문 열고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런 데는 내려서 걷지 마시고요. 자칫하다 큰일 납니다. 또 담장이 없는 동네는 개방적일 확률이 크고요. 중정형으로 입구부터 빡세게 두른 동네는 조금 더 개인적, 폐쇄적일 확률이 높죠. 근데 이걸 매번 하기가 어렵다. 그럼 그냥 편하게 앉아서 제 영상들 쭉 이어서 보세요. 아, 참고로 저희는요, 옆집 그 옆집들하고 다 친합니다. 아예 밴드까지 만들었죠. 언제 집을 비우는지, 또 서로 뭐가 필요한지, 또 언제 함께 모여서 술 한잔 하는지 다 거기서 정합니다. 다행히 나이 때 자녀도 뭐 거의 비슷하고요. 분쟁? 그게 아니고요. 거꾸로 의기투합해서 시에 민원을 넣을 때가 훨씬 더 많네요. 운이 좋았을까요? 어쩌면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겼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근처에 병원이 없어? 바보야, 그러다 진짜 한 방에 골로 가.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도요, 딱 이 병원이 먼 거, 이것 때문에 바보 취급 많이 당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너 거기서 언제 죽어도 모르겠다면서 10년째 듣고 있는 얘기죠.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최근에 평생 사시던 단독을 버리고요, 아파트로 들어가셨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병원이었죠. 병원 가기 편하다고. 근데 웃긴 건요, 그냥 집에서 이동하기 편할 뿐이지 거리는, 절대적인 거리는 조금 더 멀어졌습니다. 또 평소 지병이 있긴 하셨지만 더 큰 건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이지 평소엔 병원 갈 일도 그닥 많지 않았고요. 결국은 지금은 만날 때마다 다시 단독 가고 싶다, 그 동네 가고 싶다, 그냥 노래를 부르시네요. 정리하면, 나이 먹으면 병원 가까운데 살아라, 요건 평소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병을 가지신 분, 또는 병원 투어를 즐기시는 일부 노인분들에게만 해당되지 전부 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진짜 너무 멀지 않고요, 어쩌다 한 번씩 버스나 택시 타고 나오는데 지장만 없으면 된다. 그럼 어떤 기준이란 게 있느냐고요? 제 답사 기준으로는요, 응급시설 도달 시간 최대 30분 이내입니다. 그 단독 전원 마을에서 최대 30분 안에 응급시설로 이송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죠. 근데 제가 다 따져보니까요, 대부분 다 잘 돼요. 진짜 외진 시골이나 저기 산동네 도로 희한한 데 빼고는요, 요즘 웬만한 데 도로가 워낙 잘 돼 있어서요, 구급차, 응급차 뭐 다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자기만의 확실한 생각 정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돈이면 차라리, 야 너 그거 애한테 방임이야, 그러다 피부 버려, 무릎 나가, 거기니만 완전 깡패 소굴이야, 소굴. 그러다 진짜 한 방에 골로 가. 이 수많은 조롱과 비난들, 바로 이때 좌절하고 포기한다면, 아니 심지어 살짝 고민한 것만으로도 단독 전원주택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기준과 생각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근데 이 다섯 가지가 완전히 뿌리 깊이 마음속에 박혀 있다, 그래서 남들이 그렇게 말려도 굳이 단독 전원주택 원하신다, 그러면 진짜 바보네요. 바보 맞습니다. 저랑 똑같네요. 자, 그렇다면 그런 분들 여기 카페로 오세요. 우리 같은 바보들만의 놀이터, 신입 바보는 언제나 대환영합니다. 여기서 우리끼리 얼마나 서로 더 바보 같은지 배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립을 응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